여긴데? 혹시 약간 지금 배관이 절로 나와요. 네, 저기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배관이랑 조인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이제 여기는 막지 않아서 저기? 아니 아니, 저기를 막았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 나가는 배관이라면 여기서부터 안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저기 끊었다고 한다면 이 그럼 끊 보인다고요? 예. 예. 여기가 조인 지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막았을 거예요. 원래 저기서 조인... 그러니까 저기 오는 걸 끊었다는 얘기잖아요. 여기서 끊은 거죠. 예,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거. 네. 그러니까 요 배관이 제 얘기는 뭐냐면요, 지금 여기서 넣어서 또 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배관이 절로 나가요. 그럼 만약에 제 얘기는 이거예요. 이걸 끊었다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 막히는 거예요. 근데 아까 17m에서 예. 안 예. 들어간다 그랬잖아요. 예, 예. 무리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? 여기가 막혔으니까. 아니죠. 그동안 써놨다면 뭔가 들어갔다면 이물질이 막혀갖고 안 들어가는 거죠. 이물질이. 그러니까는 거기서 막혀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부터 막혔다는 얘기예요, 제 얘기는. 만약에 여기 연결 때는 막혔다는 거고 확실하지 못하니까 한번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어디까지 내시경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막힌 시점이 저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막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배관이 막혀있는 이물질이 쌓여서 막혀있는 게 저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우 배관 사용한 배관이에요. 여기 처음에는 저 물이,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 물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. 네. 써가지고 네. 가만히 있던 거예요? 아니 빠져나갔어요? 빠져나갔죠. 빠져나가죠. 네. 그러면 어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. 네. 일단 이것도 열어볼 거고 여기서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. 일로 여기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. 예. 예. 지금 얘가 얘 거쳐서 일로 가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렇죠. 여기서도 열어봐야 돼요. 그래서 관이 저 관이 연결됐는지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. 네. 그리고 이건 실제 다 보시지 않았잖아요. 이거 근데 왜 여기를 왜 이렇게 커팅한 거예요? 그 이거는 저 네. 뒤에서 돌아왔어요. 네, 예. 설비를 새로 하면서 뒤에서 돌린 거예요. 일단은 막혀 있는 지점은 저기가 그러니까 제가 막혔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이물질을 막혔던 뭘 갖다는 예. 일단 진입이 안 된 지점 저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어딘가에서부터 계속 쌓여 있는 거죠. 예. 일단 뭐 작업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배관을 못 찾았으니까 예. 입구에서 뚫는 건 맞아요. 예. 근데 저기서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왜? 예. 물이 차있기 때문에 다 역류한단 말이에요. 예. 고압을 뚫게 되면 일단 거꾸로 나오는 배관을 찾아봐야 돼. 저것도 예. 빼서 내시경 넣어볼 거고 이것도 확인해 볼 거예요. 예. 예. 하더라도 조인이 여기서 밖에서 된 거예요. 만약에 같은 라인이라면 건물 내부에서 조인이 된 게 아니라. 근데 제가 카메라가 일자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나간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나와서 조인해서 왔을 가능성 첫 번째가. 아니면 이건 새로 한 거라고 했죠.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. 그러면 그건 문제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조인해서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중간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. 왜냐면 예 건물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저쪽은 나가잖아요. 지금 거기 지금 있다라는 거네요. 그렇게 왔을 거예요. 근데 얘를 보면 알아요. 얘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식으로 갔는지. 예전에 이런 거 없이 이랬대요. 그냥 무자비로 일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. 배관이 커가지고. 일단 길이 많이 쌓였는데 일단은 조인이 된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겠다. 그리고 세척을 안 해갖고 아마 지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.
쭉 들어갔다가 왔다 한 번도 안 해. 예. 자 이렇게 꺾이잖아요. 네. 꺾이죠. 그 지점 여기일 거야 아마. 아우. 아 여기서부터 지금 길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척을 안 하면 안 보여요. 그래서 세척을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내시경을.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래서 내시경을 네, 다 그렇죠.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쪽 갔다는 얘기는 쟤도 절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와 여기 만나기 전에 막혔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내시경 여기서 확인하는 거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. 잘 안 보여서. 예, 그렇죠. 일단 여기 세척을 해봐야죠. 그래서 관을 찾아야 돼요. 어 지금 여기서부터 떡지 있어도 안 들어가고. 제가 봤을 때 여기 때문에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. 혹시 여기 직수 수도 가까이 될 수 있는 데 어디 있어요?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로대로 가야 일이 지금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.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저 관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. 아 근데 저건 아니에요. 이분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손을 안 댔어요. 네. 그러면은 네. 첫 번째 말한 그럴 가능성이 높네. 예. 네.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면 저는 이제 기존에 저 라인을 여기서 끊었다고 이렇게 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난 여기가 조이는 줄 알고. 아. 이게 아니네. 메인이 여기 갔네. 자, 세척하면서 내시경 보고 관로를 맞는지 찾아볼게요. 우리 나오는 세잖아요.
1차, 2차, 3차예요. 네. 머리들 봐. 막혀있는 지점이 여기도 제가 지금 건드린 데가 또 막혀있는 데라고요. 저희 손으로 다 느낌이 와요. 아, 여기도 또 많이 막혀있네. 네, 메인이에요, 메인. 네, 일단은 지금 메인만 하는 거예요. 자, 메인 해보는 거예요. 자, 관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. 네.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건 기울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안 나오죠. 그래,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.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안 해요. 우리가 일명 이걸 호박엽 기름이라고 그래요. 호박엽 기름. 얘는 고압세척이 아니면 안 돼. 아무리 스프링을 해도 기름이 나가질 않아요, 얘는. 지나만 가. 아, 다치세요. 발이요. 다치세요.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? 고압을 하는 거예요, 여사님. 이거 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.
한번 거기 혹시 모르니까 빠졌나만 봐주세요. 물 거기 고여있던 게 내려갔나만 확인해주세요. 이쪽으로? 네. 예, 알겠어요. 더 가야 되는데 거기 안 들렸어요. 네. 아니, 안 들리는 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? 네. 예, 예, 거기까지만 간 것 같아요, 일단. 확인이 들었거든요? 예. 네. 확인해 볼게요. 연결이 된 건지 아닌지. 네. 제가 지금 불을 켰거든요? 예? 예. 예. 틀지 마세요, 일단. 아직도 지금 느껴보면 아직도 멀었어요. 예, 네, 너무 많아가지고. 나오다가 기름때 막혔어. 다시 뚫어야 돼. 와, 기름때 막혀. 기름 때문에.
물 좀 주시겠어요? 물 좀. 아, 이거 기름 봐. 아, 씨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, 이 아이들 대머리 있어가지고 비가 좀 내리는데요. 아, 확인을 봐야 돼요. 아까 그 막힌 게 이게 터진 거예요. 여기 네. 막힌 거 맞네. 아, 기름 봐. 어, 쌍 내려갔어? 근데 거기에 이거 있잖아. 물 틀어 놓으라고 해. 물 틀어 놓으라고. 아, 물 틀어 놓으라고. 물 틀어 물 틀어 놓으라고 하세요. 아, 한번 틀어 봐 봐. 야, 이런 일들이 아무 것도. 어디 구비랑 망가보고. 내가 더 이런 구비랑 망가지가 나와. 내가 이번 할 때 보합을 해야 된다. 보합을 안 한다. 괜히, 괜히. 안 돼요. 이거 안 된다, 이거. 예, 왜냐면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. 네. 아, 그리고 기름 자체가 스프레어 되는 기름이 아니에요. 스프레 안 되더라고. 야, 이게 막 나오는 거 이거. 이름 봐라. 확실히 물이 이제 좀 많이 맑아졌잖아요.
그렇게 깍 있었는데. 네? 아, 다 기름 다 붙어 있었는데. 네. 아주 깨끗해졌네, 이제. 지금 이게 뚫렸다는 거예요. 막 여기에 바람이 나오잖아요. 아, 예. 꺾어서. 뜨거운 밑으로 놨나? 저 뒤로도 어딘가 또 연결된 배관이 있나 본데, 길이 기상 20m 넘어갈 때 배관. 배관이 엄청 기네. 저 쭉쭉 있나 보네요. 그냥 물 틀어놨어요? 예. 예. 맞네. 아까 저기서 넣었던데 지점하고 얘 지금 들어간 데랑 똑같네. 맞네. 얘 끝에 거의 다 끝이 다 저기가 완전 끝인가 보다. 여기는 공장 쉬는 날 없어요? 왜냐면 내부 배관도 이제 한번 날 잡아갖고 한번 다 내부도 세척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메인만 했잖아요. 네. 나중에 가지 배관도 이제 한번 싹 해줘야 되거든. 아, 이거는 내가 내부한테 말씀드릴게. 왜냐면 안에 주방에서 한번 해야 돼요. 네, 다 해야 돼요. 이거 지금 이제 뭐 막혔으니까 이제 네. 한 건데. 아니에요. 이거는 내시경 손으로 넣는 거야. 멀리 보냈을 때 안 들어가면 이제 노즐에 태워서 보내고. 아니, 저기까지 다 들어가 깨끗하고요.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일차적으로 뚫었잖아요. 이제 이거는 이제 뭐야 그 작업을 한 거잖아요. 이제 안에 내부는 계획서를 올려서 정기,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. 아니 공장 쉬는 날은 다 한 번에 할 수 있어요. 다음 주 화요일이요? 나 공장 그때 쉬는 거예요? 만약에 하려면 내부는 공장 쉬는 날에 막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할 거면, 왜냐면 지금 10년 동안 안 했으면은 안에 솔직히 내부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일단 오늘은 막힌 건 뚫었는데 그 메인은 다 깨끗해. 안도 기름 하나 없이 다 털어들 다 부셨으니까. 예. 예. 근데 나중에는 이제는 내부는 여기 공장 쉬는 날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다 배관마다 다 찔러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. 다 그렇게 넣어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추가로 작업하실 거면 일단 잡아주시면 되고, 일단 오늘 작업한 건 오늘 이거는 따로 이렇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